이쪽 가운데 불쑥 올라온 거 있잖아요. 제일 불쑥 올라온 거. 가운데 불쑥 올라온 거가 제일 높이 올라온 거가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입니다. 2분기 옆에가 3분기, 옆에가 4분기야. 이거는 전 세계 미국 S&P 500을 평균화시킨 거예요. 이건 누구의 그림이 아니고 톰슨 로이터의 그림입니다. 보시면 돼요. 근데 불행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 넷인컴, 어닝 다 떨어지고 있죠. 떨어지고 있잖아요. 감소하고 증가율이 진짜 실적이 감소했다는 거는요. 지금 마이너스 가고 있다는 게 아니고 실적에 대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감소하고 있다. 애플 실적도 여러분 잘 안 봐서 그래요. 애플 실적이 뭐라고 나옵니까? 애플의 향후 실적 증가율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실적 증가율이. 그러면 왜 이렇게 잘 가다가 미국이 왜 내려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왜 내려가고 있나요? 뻔한 내용 아닙니까? 너무 뻔한 내용 아니에요? 첫 번째 무역전쟁이 첫 번째 이유일 거고요. 두 번째는 뭐죠? 달러 강세죠. 자국의 통화가 세지면 수출이 안 돼요. 그건 아실 거예요. 지금 막 왜 그럴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지금 원화가 어때요? 원화가 약세죠. 달러 대비. 아 우리가 뭐 만 원이야 뭐 무조건 만 원이죠. 저희는 나가면 틀려지죠. 미국에 나가면 저희 만 원은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죠. 우리는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통화가 약해지니까 우리는 뭐가 좋았죠? 수출 잘 되잖아요. 수출이 지금 달러가 세니까 가져오면 지금 달러가 얼마입니까? 1100 얼마죠? 1120m네요? 예. 그거 봤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미국도 달러가 약해져야지 수출이 잘 되는데 지금 달러가 강세 국면이죠? 그걸 까먹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걸 갖고 나오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왜 다 4분기 가이던스 왜 다 죽을 수 있냐?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여기 내용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반도체 같은 기업들은요. 수출 비중이 거의 90%입니다. 예. 그러니까 무역 전쟁에 노출돼 있죠. 그다음에 달러 가치는 높아져 갖고 갖고 와 봐야 실적은 훼손된다라고 얘기하죠. 훼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나오는 이걸 본다 그러면 언제까지 안 좋아지죠? 언제까지? 2019년 1분기를 최저점을 찍고 그다음부터 약간의 좋아지는 어떤 그림을 가지 않습니까? 이 그림상? 이 그림을 분명히 한번 기억하시고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이하는 교수께서 항상 보라고 하는 그림인데 아무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팩셋에 있는 내용을 영문에 나온 거를 정말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끔 한글로 바꿔서 하고 있는 지금 이제 미래에서 증권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거든요.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맨 그림 1, 그림 2라고 3번만 보시면 돼요. 그림 1이 뭐예요? 지역별 12개월치 EPS 변화율이죠? 지금 보시면 북미는 거의 지금 뭐 변화가 없죠? 0.1%.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2018년 지역별 이익 조정 비율을 보면 맨 여기 있는 그림이요. 보시면 다 아래쪽에 있는데 하나만 부쓱 올라왔죠? 하나 부쓱 올라온 게 어딥니까? 북미잖아요, 북미. 북미. 쭉 보시면 제일 안 좋은 데가 뭐 아시아도 그렇고 중동, 아프리카도 그렇고 지금 아시아가 9.4%, 저쪽은 13% 마이너스 가고 있죠. 그나마 좋아요, 미국이. 그나마 좋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국가별 이익 조정 비율에 대한 국가별 수치가 나오는데 대한민국이 맨 앞에 있죠. 대한민국 현재 지금 이익 조정 비율이 마이너스 15.2%죠. 이거를 제가 왜 물론 팩셋에 있는 거 갖다 보여드리면 되는데 이거 갖고 오면 아 장우석이 또 자기한테 유리한 거 찾아가 갖고 왔구나라고 할까봐 갖고 온 거 이거 한국에 나오는 자료예요. 똑같은 자료 보실 겁니다. 이거 가서 보시면 네이버 있어요. 그러면 저기 보시면 4번에서 아시아 국가별 2018년 이익조정 비율에서 가장 안 좋은 데가 어디예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저기는 상태가 안 좋거든요 지금요. 상태가 안 좋. 저기는 왜 상태가 안 좋냐면 그 나집 총리라고 전에 있었던 총리가 수조원을 해먹고 튀었거든요.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거기 빼면 거긴 빼죠. 그냥 거기는 워낙 부패한 국가니까 빼면 그 다음은 어디예요? 한국이잖아요. 한국. 한국 저한테 와서 막 본부장님 PER이 9배인데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죠. 저한테. 예. 네. 그런 식으로 치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PER이 얼마입니까?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ER이 얼마예요? 3배. 아, 그럼 그거 사야지 왜 그런 롤드 친다면
아, 저평가되어 있네? 라고 친다면, 예. 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마지막 보여주세요. 내가 이 그림은 내가 진짜 차마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답답해서 오늘은 정말 제가 올해 마지막 세미나죠? 올해 제 마지막 세미나예요. 이렇게 하는 것도 뭐 하나의 어떤 뭐 내가 마지막 예약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소속의 환경이기 때문에 못하죠. 근데 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보여드립니다. 이게 한국의 현대차예요. 한국의 현대차를 미 현지에서 보는 그 주요한 IB가 측정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기업이 EPS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자, 이 그림 보시고, 자, 보세요. 2015년을 지나서 16년부터 떨어지죠. 이익이. 떨어지잖아요. 떨어졌다가 2018년 지났다가 언제까지 가야 돼요? 이 국면이. 언제까지 갑니까? 그 다음에 하늘색 예상치거든요? 언제까지 가요?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내년까지 가서 그 다음에 2020년대 왜 2020년부터 좋아진다 하는지 아세요? 어떠한 기업도 7, 8년을 그렇게 못 가요. 아작이 안 납니다. 생각이 있는 기업이라면. 뭔가 하겠죠.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원을 뭐 대폭 축소한다든지 아무도 안 하고 있는 뭐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하겠죠. 그나마도 안 하면 더 빠지겠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우리끼리니까 보여드릴 때 한다고 하면 욕먹죠. 두들겨 저거 막 미국이 홀딱 빠져갖고 애국자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냐. 애국자가 아니고 왜 애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지켜주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그림을 보고 누가 투자하시겠어요? IB가. 메이저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메이저가. 우리예요? 우리가 뭐 주가 올리나요? 부양시키나요? 기관이야 뭐 아시겠지만 뭐 의리가 없잖아요. 기관은. 의리가 없잖아요. 의리가. 그럼 이제 메이저가 외국인인데 외국자료입니다. 외국자료. 사겠어요? 주식을?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겠냐고요. 지금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상황이 아까 어떤 분이 금융위가 오면 어떡합니까?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하죠. 그렇게 물어보시죠. 나는 뭘 해야 될까? 예? 그럼 만약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요. 지금 막 진짜 뭐 하나 잡을 수가 없어. 단점이 하나도 없어. 지금 시장에는 너무 좋아갖고 주식 안 사는 건 바보예요. 그런 시장이 있었는지 잘 기억도 안 나지만 그렇다고 하면 이거 사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삽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매크로적인 거, 시장에 대한 분위기, 그 다음에 막연한 차트예요. 막연한 차트. 그 이면에 있는 걸 안 보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관심이 없죠? 애플 실적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죠. 애플 실적 뜯어보면요. 애플 실적은요. 올해 3분기 나온 실적 가장 최고 탑 중에 탑이 애플 실적이에요. 그 정도 실적을 낼 수가 없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요. 삼성전자 몇 배 수익이 나는 건데요?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신경 안 써서 그렇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좋으면 반대로 시장이 아무 불만이 없어요. 단점도 없고 그럼 이거 사야 됩니까? 현대차를? 사실 거예요? 사죠. 근데 대한민국은 삽니다. 지금도 현대차에 대한 매도 의견 보신 분 매도 의견 팔아라 현대차 왜 안 파냐 이걸. 애플은 매도 의견 있습니다. 애플은 매도 의견이 있어요. 애플 매도하라 그래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매도야.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다 틀리죠. 생각이 같습니까? 그게 그죠? 이거 사시겠냐고 이걸. 근데 뭐예요? 지금 매도인이 있습니까? 매도인이? 매도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왜 외국인이 사줄 거라 생각하? 이거 안 사요. 갖고 있는 건 보유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 뭐 전략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근데 대체적으로 하나만 제가 보여드립니다만. 아주 처참합니다. 테러블. 한국의 기업들 하나 넣으면요. 정말 우리가 왜 이거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아침에 사서 점심에 파는 거. 그거 아니면 벌 방법이 없어요. 그 타임 놓치면 또 물리죠. 네.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앉아서 10분봉 보면서 단타를 치지 않으면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제 말 틀려요? 제 말 틀리냐고요? 제 말 맞아요. 제가 얘기하면 맞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16년 했기 때문에 경험상 빠삭하거든요. 이런 개통은. 근데 제가 하나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쨌거나 시장이
반대로 그러면 시장이 좋아도 이런 건 안 산다라고 이미 우리께 결론 내렸어요. 그러면 시장이 나쁜데 올라가는 기업은 사야 됩니까? 안 사야 됩니까? 사야죠. 사거나 보유하는 게 정답이죠. 주가는 빠진지언정. 주가가 어떻게 항상 실적 좋다고 올라갈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그 그림을 좀 보시면서 오늘 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풍어권이 없잖아요. 우리는. 예. 네. 없으니까 그냥 기다려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시장과 정치는 관련이 하나도 없죠. S&P 500, 이 올해, 물론 이건 이제 이게 언제쯤 자를까요? 벌써 한 열흘 전 자르겠죠. 그때 장이 한참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S&P 500이 마이너스 2% 였습니다. 근데 정책주라고 있어요, 정책주. 그 심볼이 PLCY입니다. 폴리시라는 어떤 그 약자인데 PLCY라고 하는 ETF가 있어요, 정책주. 뭐 세금 관련한 인프라 관련한 국가에서 밀고 있는 그런 정책주들이 모여있는 ETF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면 그런 기업들이 가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정책주는 더 많이 빠졌죠. 시장보다 두 배 이상 빠졌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공화당이 정말 우리 공화당이 딱 되면 시장이 좋아질 것 같다고 얘기한다고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화당 관련 ETF가 있습니다. 미국은 공화당을 좋아하면 이 주식 사면 돼. 이 ETF를 사서 가져가시면 돼요. 여기 딱 열어보면 아 이놈들이 이 공화당의 팬이었구나 하면서 딱 이제 기업이 열립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막 짜증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기업 되게 좋아했는데 이놈의 기업이 민주당이 아니었네 하면서 아주 알 수 있거든요. 그겁니다. 근데 공화당 관련 ETF도 시장보다 엄청 많이 떨어졌죠. 더 9.4% 마이너스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어차피 관련이 없습니다. 시장하고 정치는 관련이 없어요. 중간선거 때문에 뭐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별로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변이 나을까 봐. 이변이 나을까 봐. 근데 이변이 뭡니까? 이변이 뭐죠? 여기서 이변. 아까 보신 그림에서 결과적으로 이변. 공화당이 안 되면 아이가 그런가 보다. 역사적으로 안 됐구나. 중간선거. 아 누가 뭘 할 수는 없어요. 트럼프 혼자 지랄하는 거지. 뭘 할 수는 없다고요. 그냥 역사적으로 43번 중에 거의 없다니까. 3번, 단 3번. 이긴 적이. 안 되면, 근데 오히려 이기면, 이기는 게 이변이에요, 이기는 게. 이기면, 엄청 저는, 분위기가 약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문제가 1번이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안고 있는 1번 문제. 센티먼트죠. 투자 심리잖아요, 투자 심리. 투자 심리예요, 투자 심리. 투자 심리를 갖고 우리가 지금 장이 빠지고 올라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제가 혹시 몰라고 관련한 아까 ETF 두 가지는 제가 밑에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이런 만약에 내가 정부 정책이나 규정에 노출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사시면 돼요. 이거 사시면 제가 설명을 해놨고요. 넘어갑니다. 이런 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죠. 중간중간에 주황색이 빠진 거고요. 파란색이 올라간 거예요. 역사적으로 올라간 시장이 기간이 훨씬 더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통계적으로. 기업도 많이 올라왔죠. 이거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만 2009년부터 2009년 3월 9일부터 보면 넷플릭스는 무려 60배가 올라왔어요. 네. 60배가 올라온 주식인데 지금 최근에 좀 빠지고 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 빠지는 폭은 60배가 올라온 거예요. 울타뷰티는 화장품 회사인데 화장품 회사가 55배 올라왔죠. 그 다음에 아마존도 30배 올라왔네요. 엔비디아 28배 올라왔고. 좋은 얘기였죠. 좋은 얘기였는데 자 제가 하나 설명드립니다. 지금 장 많이 빠졌죠. 힘들죠. 2009년 3월부터 5% 이상 급락했던 장이 저기 23번 있었어요. 지금 벌써 올해는 언제입니까. 올해 저 위에 보시면 잘 표가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2018년 1월 26일에서 2월 9일 날 똑같은 내용이었죠. 인플레이션 공포, 금리 인상. 그죠? 똑같은 내용으로 2월 달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때는요, 마이너스 11%, 12%가 빠졌어요. 제가 이 세미나를 똑같이 한 번 더 했어요, 지난주에 했었는데, 본부장이 그랬어요, 막 이래요. 그랬어요, 그때? 그때 12% 빠졌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은 더 빠져야 돼요. 지금, 지난 10월 달에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치면 한 8 내지 7, 8%? 곧 빠졌거든요. 여기는 지금 S&P 500 기준으로 지금 11.08이잖아요. 11.80%잖아요.
2월 달에. 2월 달에 애플도 50일, 200일 데드포스 나면서 200일 이동평을 사야했잖아요. 주식이.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때. 기억 못 하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다. 자, 트럼프가 2016년 8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 트럼프가 당선돼서 엄청 빠진 적 기억하세요 혹시? 트럼프가 당선돼서 장이 엄청 물론 본장 갔더니 좀 회복했지만 낮에 어땠어 낮에? 지구가 꺼지는 줄 알았죠? 야 씨 미국에 트럼프가 됐대 당선이 됐대 미친 거 아니냐 하면서 자 선물이 어우 제가 그때 기억이 막 S&P 500 선물이 거의 한 8, 7 막 빠졌어요 퍼센테이지로 지수가 그러다가 좀 회복한 게 뭐 4% 했는데 웬걸 장이 딱 열리니까 오히려 올랐죠. 아씨 괜히 팔아갖고 진짜. 저 증권사 직원들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아 현금화 전략 하셔야죠. 주식 파시고 일단 기다렸다가 더 빠지면 다시 사시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전략이라는 건 물론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 그런 전략은 없습니다. 주식을 일단 팔았다가 빠지면 다시 더 싸게 사서 끌어올린다?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잘 때 상승하고 잘 때 하락하는 거 아시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함이 와 있죠, 이미. 뭐가 와 있어요? 공포가 와 있죠. 어와 있더니 갑자기 장이 막 올라가죠. 지난주에도, 어제였네? 그저께. 코스피 얼마 올랐어요? 갑자기 하루 만에 막 쑥 올라와 버리죠. 그 예상한 분 계시겠어요? 있겠죠. 막 얘기하다가 그거 되게 얘기했지. 내가 얘기했잖아. 올라온다고. 우리는 맞추는 게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누가 승자입니까? 누가 승자예요? 금요일 날 코스피가 3%대 급등하면 누가 승자입니까? 누가 승자? 누가 승자죠? 그냥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승자예요. 자, 그러면 싸게 산다? 여러분들 딱 장이 빠져요. 빠지면서 빠지고 막 옆으로 슥 바닥을 기다가 나 좀 사줘. 사줘 하면서 갑니까? 그런 일은 없죠. 그렇게 좀 더, 난 뭔지 모르겠어. 지금 상황에서 모르겠어. 그러다 갑자기 뻥 하고 올라가죠. 뻥 하고 올라가요. 그럼 달라붙죠. 그때 아씨, 내가 나만 안 사는 것 같아. 나만 주식조차 못 하는 것 같아. 바보, 나만 바보 된 것 같아. 또 사는 거죠. 샀더니 또 빠지죠. 미치는 거죠. 나만 사면 주식 빠지냐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핵심을 모르고 그냥 맵만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제일 잘한 거죠. 어쨌거나 그 2000이 깨졌는데 2000 깨지니까 역사적인 지수요? 역사적인 지수가 어딨어요. 그냥 2000이고 그게 1900 가면 1900이지 그게 2000 깨졌다고 해서 무슨 심리적 지지선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심리적 지지선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지지선이 아니고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게 무슨 그런 의미가 뭐가 있어. 금방 다시 회복해버리는데. 지금 보시면 제일 진짜 가관이죠 이게. 2016년, 2015년 겨울에서 16년 넘어갈 때. 그때요. S&P 여기입니다. 여기. 혹시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요. 지수가 S&P 500 지수가 14.5%가 빠진 날이 있어요. 그때 뭐냐면 2016년 새해가 밝았는데 이런 젠장 중국이 갑자기 서킷 브레이크 걸리죠. 거래 정지당해요. 난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중국에서 아작나면서 그때 주식 안 하셨나 다들? 그때 채권만 하셨구나. 아우 정말 잘하신 거죠. 그때 주식 엄청 빠졌거든요. 그때 오늘 아까 어떤 분이 알리바바가 얼마까지 갔는지 아세요 주식이? 그때 당시? 60불까지 갔어요. 예. 네. 200달러를 호가 등에 빠져갖고 지금 130 나오는 알리바바가요. 2010년 주가 60달러였다니까요. 빠져갖고. 다른 개별 주식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수가 14.5% 빠졌는데. 이때가 빠진 게 무슨 일이냐면 중국 문제. 그때 중국 문제였어요. 그때 중국 문제였는데 저는 제가 2월 정확히 기억하냐면 1월 달에 하고 나서 2월부터 제가 실전 투자장에 나갔거든요. 왜 나갔겠어요, 제가? 무조건 먹으니까 나가는 거죠. 사람도 모르죠. 아씨 무슨 야 너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식 사고 그러냐? 제가 바보입니까? 어차피 올라올 거 뻔한데 왜냐면 실적을 건드리지 않으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 기다리면 어쩐 그런 인고의 시간은 걸리겠죠. 제가 그 뒤로 보여드릴 거니까 이해되실 거예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23번에 2009년 3월 9일부터
23번에 이런 안 좋은 시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다 여러분이 있었으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개인들한테 있으면 전략을 어떻게 펴야 될까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중에서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제일 승자는 누굴까요? 2009년 3월 9일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23번 동안 살짝 빠졌다가 빠지면 사고 살짝 빠졌다가 고점에 팔고 나와서 더 빠지면 사고 없죠. 그런 사람이. 이때 승자는 누구죠? 2009년 3월 9일부터 지금까지 주식을 그냥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제일 승자죠. 그 사람들 다 모은 거죠. 그 사람들이. 지수 기준. 자, 지수 기준을 치면요. 2007년부터 따질게요. 고점부터 따져갖고. 2007년 10월 11일부터 해서 쭉 해갖고, 만약에 지금 2018년 4월 20일까지 주식을 보유했다고 그러면, 연평균 5%예요. 그 다 깨먹고도, 다 아작이 나고도, 그냥 갖고 있으면, 연평균 5%, 만약에 배당을 포함하면 6%죠. S&P 500 그냥 갖고 있으면. 아, 근데 뭐, 미리 알고 빠져나오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한테. 어떻게 알아? 내 느낌상 뭐가 좀 정기를 받아갖고, 싹 나왔다가 또 다시 싹이 사고. 이런 건 없어요. 그건 없다니까요. 한두 번 맞아요. 한두 번은 맞아. 또 누구한테 맞냐면, 초심자한테는 딱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초심자는 또 딱 샀더니 저점이야. 오화때니 막 올라가 있고 막 그래요. 근데 내가 한, 아, 100만원 번, 한 200만원 벌어볼까 해볼까 하면 이제 까먹죠. 이상하거든요, 주식이. 그냥 갖고 있는 게 제일, 저희가 게으른 게 아니고, 제가 보면 그게 맞았어요. 왜 맞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있는 거 그냥 읽어보세요. 어차피 시간이 제가 다 설명드리면 오늘 아마 집 못 가십니다. 애플이 이랬었죠. 애플이 이게 2월달의 그림이었고요. 5월달도 마찬가지죠. 2월달, 5월달 무려 두 번 동안 200일 이동평균에서 깨면서 내려오는 게 두 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 깨고 그냥 거의 걸려 있어요. 걸려 있어요. 그나마 지금은 걸려 있어요. 그냥. 이때는 깨고 완벽하게 이렇게 내려왔고요. 근데 애플을 갖고 여러분들 전화하면, 아, 고객님. 아, 지금 난리 났어요. 고객님 지금. 아, 트럼프, 아, 씨, 이러는 거, 뭐, 말이 끝도 없어. 난리 났어요, 지금. 아, 지금 주식, 아, 보유하면 힘든데, 이거. 일단 파시죠. 현금 보유. 있어 보이죠? 현금 보유 하셨다가, 좋아지면 다시 사야죠. 그죠? 제가 왜 게으르지 않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융위기 지나면서, 그때 당시에 차트예요. 금융위기 지나면서 보세요. 자, 주황색이 주가고요. 보시는 그 파란색이 EPS입니다. 요 때가 최악이었는데, 요 때 요 구간이 최악이죠? 최악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실적이 나빠졌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걸 팔 만큼? 애플을 팔 만큼? 던질 만큼?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23번 있잖아요. 제가 그냥 탁탁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 돌아가면, 주식 여기서 100이면 다 팔걸요? 좀만 겁주면? 다 팔아요. 다 판다니까요. 팔아야 또 사니까. 일단 팔리는 게 여러분들 목적이에요. 나는 여러분들, 내가 증권 직원이면 여러분들 주식을 무조건 팔게 하는 게 여러분들 목적입니다. 세미나는 이유가 그거죠. 무조건 주식을 팔게 하자. 근데 현금을 갖고 있으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내가 주식을 사지 않으면 내가 뭔가, 아, 난 뒤처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 팔게 하면 또 사게 하는 거 그냥 거저먹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냥 가잖아요, 그냥. 아니, 막말로 그냥 뭐, 여기서 이때 쭉 올라가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한 두 분기 봐야 되니까, 두 분기가 쭉쭉 밀려갖고 내려온다 그러면 달라지겠죠, 액션이. 좀 더 길게 볼까요? 좀 더 길게? 2006년부터 볼까요, 2006년부터? 2006년 쭉 보세요. 이 주황색이 EPS예요. 실적이에요, 실적. 어닝. 어닝이라고, 어닝. 여기 뭐, 여기 살짝 내려올 때 주가 빠지죠. 다시 반대로 다시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실적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실적을 많이 자세히 보나요? 실적을 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물어본 적 없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아니, 저거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오죠, 뉴스에. 아, 애플은 실적이 부진해서, 아, 실적 부진해? 아, 부진하다고 그러네? 아, 본부장이 실적이 부진하다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용 안 뜯어보시죠? 내용 뜯어보셔야 되는데, 내용 안 뜯어보잖아요. 그죠? 우린 그렇게 투자했어요, 지금까지. 10년, 20년 동안. 할 필요, 가만히 있는 게, 이거 언제 느끼시냐면, 이만, 저 여기 이때 알았어요. 저를 2006년에 알았어요.
2006년 장모석 알았어. 알았다가 저를 다시 2015년에 만나는 거죠. 아, 그때 제가 2006년에 내가 뭐였지 그때? 직급이? 뭐 그랬다 칩시다. 뭐 과장이었나? 과장, 장과장. 아, 그때 너무 그때 딱 아, 그때 실적이 좋으면 팔지 말라고 해서 갖고 있었더니 12배가 나왔어. 아, 정말. 예? 그렇게 커피 한 사주는 거 저한테. 그죠? 전 커피 한 잔 얻어먹는 것도 없지만 커피는 안 사주죠, 잘. 빠지면 진짜 막 욕은 막 진짜 막 너만 내 인생에 너만 안 만났으면 난 진짜 지금쯤 야, 빌딩 몇 채 샀을 거라고 얘기하시죠. 저 인간만 안 만났어. 내가 저 인간 만나갖고 내가 아, 저 새끼 어떻게 왜 만났지? 막 이러잖아요. 이거 제가 엄청나게 막 기술적인 이거 누구도 모르는 차트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저는 그렇게 제가 왜 애플바라고 별명이냐면 보세요. 이 녹색이 EPS예요. 녹색이 이게 EPS입니다. 녹색 EPS인데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녹색 EPS가 무려 1230%가 올라. EPS가 12배 올라요. 실적이 12배 올라와요. 실적이 12배 올라오는데 주가 주식은요. 고작 6배 올라왔어요. 6배. 애플은요. 이 표를 보면 아니 실적이 12배 좋아졌는데 주가는 6배 올라오는 게 왜 고평가예요? 왜 미국 야 미국은 정말 고평가예요. 버블이야. 버블. 이게 버블입니까? 표도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를? 없죠.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그런 거예요. 이게 현금 흐름, 그 다음에 매출 다 나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적에 대한 모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실적이 위에 있는 요 색깔은 다 실적이고요. 이 파란색이 주가인데 그나마 주식이 주가가 더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실적 대비. 못 간다니까요. 못 가요, 못 가. 주식, 이게. 아니, 워런 버핏이요. 딱 한 종목에 대해서 내가 내 주머니에 돈 있으면 아, 이거 다 털어갖고 주식 사고 싶어라고 한 종목에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무슨 종목이에요? 애플이에요, 애플. 제 얘기를 왜 들어요, 제 얘기를. 그분이 투자를 막 하는 사람입니까? 아, 그 사람이 미리 얘기했잖아요, 이미. 난 돈 있으면, 아씨, 애플 다 사겠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게 아까 보이는 현대차 있죠? 현대차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 20년,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거 핵심은 뭐예요, 포인트가? 스마트폰이 많이 팔린다. 난 지금까지 애플이 스마트폰이 많이 팔 줄 알았는데 나 그래서 샀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계세요? 정말? 까놓고 얘기해서 스마트폰이 주머니에 다 있는데 여러분들 도어락 회사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도어락 회사 처음에 도어락 회사가 돈 떼돈 벌었죠. 집집마다 붙이나 바빠서 한번 붙이면 언제까지 씁니까 그거? 예? 네? 한번 쓰면 언제까지 붙여요? 첫 번째 날 따라다니는 놈이 생겼다. 예? 네? 이사 가거나 뭐 그런 일이잖아요. 그게 뭐 얼마나 인생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있겠어요. 난 이사도 안 다니는데 저는 그것을 한 십몇 년 쓰고 있어요. 도어락을 비밀번호 바꾼 적이 없어 별로. 배터리만 바꾸고 배터리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근데 여기다가 야 스마트폰이 안 팔려라는 잣대를 들이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걸 몰랐어요 그걸? 스마트폰이 4천만대 5천만대 팔리지 않을 거라는 거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계속 팔릴 줄 알았어요 스마트폰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죠. 근데 어쨌거나 여기에 나와 있는 건 그겁니다. 전체적인 매출에서 절반은 이제부터 서비스야. 앱스토어에서 줘도 된다니까요. 한 달에 7.9달러. 애플 뮤직 때문에. 저 음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음악은 되게 좋아요. 저 같은 사람이 3,200만 명, 전 세계. 3,20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몇 명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3,200만 명인데 현재 애플 앱스토어를 이용한 사람이 몇 명까지 늘어난다는 거예요? 애플의 보고서에 하면 목표가 5억 명이잖아요, 5억 명. 목표가 5억 명이에요. 제가 적어왔죠. 이게 이제 애플이 오늘 애플의 핵심인데 애플을 엄청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애플만 진짜 가져왔어요. 보세요. 애플, 이게 매출이죠? 아직은 4분기가 남았기 때문에 예상치만 더해서 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2017년보다 16년 대비해서 2017년 대비해서 2016년에 지금 18년이죠? 어마어마하게 매출 늘었어요. 이거 없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중간에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380억 달러가 늘었네요. 매출이. 380억 달러면 41조 원? 41조 원 매출이 늘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41조 원이면 YOY 기준으로 치면 20%예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20%가 오른 거예요. 매출이 20%가 오른, 이렇게 1조 달러에 가까운 기업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가 올라, 그 확률은요, 제가 갑자기 이 나이가 내일 모레 50인데, 제가 갑자기 여기서 키가 더 크는 거예요. 10cm가. 어, 겨드랑이 털 난 지가 언젠데. 제 겨드랑이 중학교 털 났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 키 다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 키예요, 지금 이 키가. 제가 차라리 여기서 조금 더 크기를 바라는 게 더 낫다니, 그 확률이 더 좋다니까요. 그 정도로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다고요. 이런 기업들이. 근데 나왔잖아요, 지금 실적이.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바로 요거죠, 포인트가. 야, 스마트폰이 왜 4,670만 대, 지난 작년도에. 근데 왜 4,690만 대밖에 안 팔렸어? 막 이거잖아요. 아, 이게 진짜 미치겠네. 왜 스마트폰이 이렇게 안 팔렸지? 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거 좋아졌죠. 아니, 넷 인컴 엄청 좋아. 넷 인컴 보세요. 예? 480억 달러에서 630억 달러. 한 20조 원 좋아졌죠. 넷 인컴이. 그냥 단기 순이익 한 20조 원 좋아졌어요. 나빠요, 실적이? 단기 순이익 20조 원, 25억 원도 아니고,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0조 원이 늘었는데. 이게 나빠요? 지금, IB들의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IB들의 얘기는 뭐냐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뭐냐면, 앱스토어가, 자, 보세요. 증가율이 둔화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가율 둔화할 수 밖에 없죠. 왜 둔화할 수 밖에 없어요? 애플 앱스토어를 뭘로 결제합니까? 애플 앱스토어를 뭘로 결제해요? 하, 애플 앱스토어 안 쓰세요? 달러로. 저한테 얘네들이 7.9달러씩 뽑아가요. 그런데 지금 제일 안 좋은 게 위안하고 제일 좋은 게 달러잖아요. 그죠? 이걸 내 입장에서 보면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중국 사람들은 그냥 7.9달러면 우리 아이폰 보는 자잖아요. 아, 여보, 7.9달러면 7.9병 한 사람은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7.9병 아니죠? 1대1이에요, 지금 1대1?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점점 벌어지죠, 점점.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하겠어요? 어쨌거나? 그리고 둔화 될 거다. 좀 줄 거다. 감소할 거라고 아니고, 이 가입자가 조금씩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증가율이. 그 다음에, 이 얘기는요, 아이폰 매출, 이거는요, 제가 2013년부터 듣던 얘기예요. 계속 들었던 얘기. 항상 애플 시장에 나오면 애플 스마트폰 안 팔릴걸? 그 얘기 한두 번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머니투에 나가서 방송에서 보여드렸죠. 2019번에 제가 시장을 가져왔어요. 19번 동안 단 한 번 빼놓고 다 예상치 상회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 될 거라고 그냥 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다. 근데 잘 항상 넘기는 거예요. 항상 얘는 잘했거든요. 항상. 근데 시장은 되게 안 좋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건 똑같은 내용이죠. 판매대수 공개 안 하는 거 문제인데 제가 다음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만 보십니다. 이걸 보셔야죠. 블룸버그에서 얼른 내몰했죠. 야, 판매가가 올라가고 있잖아. 뭔 소리야. 스마트폰 덜 팔리면 어때. 판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딱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크라프트 하인즈 제일 문제가 뭔지 아세요? 크라프트 하인즈 제일 문제. 크라프트 하인즈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제가 방송에서 농담상으로서 뭐 우리가 케첩을 두 개 안 먹어서 어떤 분은 고추장 발라먹어서 그런 겁니까? 아, 어차피 모르잖아요. 빨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크라프트 하인즈의 기본 문제가 뭔지 아세요? 중국 내에서 이머지 마켓 내에서 가격을 못 올려요. 단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0.9% 평균 저 글로벌 매출을 보면 평균 단가가 0.9% 아래쪽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경쟁 때문에. 케첩은 다 만들잖아요. 계란소나 케첩을. 심지어 어디죠, 저기 뭐 그냥 웬만한 데 가면 주잖아요, 공짜로. 그냥 갖고 와서 몇 개 먹으면 되지 뭐. 집에서 그냥 살 필요도 없잖아요, 케첩은. 케첩 그렇죠. 케첩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포인트는 그거예요. 근데 애플은 751달러, YY에서 175달러를 지금 인상했어, 지금. 175달러를 인상해서 지금 4,600대 맞췄는데, 4,600만 대죠? 똑같이 맞췄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175달러면 계산해보세요. 얼마나 올렸는지, 가격을. 서비스 매출 5% 성장하고 있죠? 전년 동기 대비 17% 올라갔잖아요.
킴벌리 클락 설명드릴까요? 킴벌리 클락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킴벌리 클락 왜 안 되는지? 이게 중국 말이거든요. 아, 내가 이거 우리 저기 MJ는 할 줄 알았는데 발음할 줄 몰라갖고. 뭐 킴벌리 클락 비슷하겠죠? 지금 보세요. 킴벌리 클락에 대한 매출이 그로스 마진이 훅 떨어지고 있어요. 왜 떨어지는지 아세요? 중국에 가면 킴벌리 클락의 팸퍼스, 저기 하기스, 그 다음 P&G의 팸퍼스. 그게 1등, 2등이 아니에요. 기저귀 시장이 엄청나게 치열해요. 기저귀 시장이. 기저귀 시장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경쟁 때문에. 단가를 못 올린다는 거예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많은 그래프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단가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 바로 애플이에요, 애플. 애플밖에 없어요. 왜냐, 애플은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딴 데는 뭐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킴벌리 클락,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크라프트 하인즈가 진작에 가격 올릴 수 있었으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죠. 주가가 빠질 이유도 없어요. 근데 애플은 유일하게 가격 올리고 있잖아요, 지금. 지불하고 있고. 근데 더욱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것만 하고 제가 좀 시간을 너무 많이 하려 써갖고, 우리가 콜게이트에 치약 몇 개 팔렸는지 나옵니까? 몇 개 팔렸다. 우리가 요번에 100만 원 벌었는데, 아, 100만 원이 어떻게 벌었는지 하면, 치약이 몇 개 팔리고, 그런 데이터 보셨어요? 치약이 몇 개 팔리고? 프록터 앤 갬블의 질레트가 몇 개 팔렸는지 보셨어요? 애플이 소비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애플, 여기서 손 안 드시겠지만, 애플폰 갖고 있는 손 들라고 그러면 아마 한 3분의 1 손 드실걸요? 근데 반대로 콜게이트 쓰시는 분 하면 거의 없을걸요? 질레트 쓰시는 분도 거의 없을걸요? 100만 배 더 소비재예요, 애플은. 그죠? 솔직히 다 있잖아. 아, 여자분이 사실 뭐 질레트 쓰실 일이 없잖아요. 그죠? 스마트폰 다 있어요, 주머니에. 근데 왜 스마트폰을 대수를 얘기해야 되죠? 면도기가 몇 개 팔렸다고 얘기 나온 거 봤습니까? 질레트 면도기가 면도날이 몇 개, 면도기가 몇 개 팔려서 올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없어요. 그런 걸 뉴스가 없다니까요. 근데 애플한테는 그 잣대를 드려야 되는 거죠. 야, 판매대수 줄었잖아. 무슨 가격이 올라간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어불성설이죠. 워런 버핏이 좋아하는 이유는 소비재 때문에, 소비자라는 개념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애플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애플은. 그 다음에 아마존도 제가 빨리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아마존 마찬가지죠. 2000년도부터, 이건 제가 요 회색은요. 이 회색은 이때는 닷컴, 이때는 금융위기 딱 두 가지 때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빠져요. 우리가 닷컴까지 가지 말자고요. 너무 먼 얘기니까. 빠지죠. 빠지는데 EPS가 실적이 좋아, 한 번도 나쁜 적이 없었어요. 한 번, 단 한 번도. 제가 아마존이 왜 괴물 같은 기업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려운 닷컴 버블 때, 금융위기 때 실적이 빠진 적이 한 번도 없, 단 한 번도. 근데 주식을 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 저 새끼는 저 너무 게을러. 저 뭐 알구나 하는 얘기 맨날 나도 하겠다. 씨. 갖고 있으세요. 맨날 보유하세요. 나도 얘기하겠어. 근데 이게 진짜인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차라리 그런 얘기할 수 있죠. 제가 그런 얘기할 수 있겠죠. 약간의 그 아마존이 딱 빠질 때 선을 딱 그은 다음에 대략 뭐 한 100달러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걸 알려드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매매 기법을 들어온 순간 잦은 매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한번 맞으면 두 번 되겠지? 세 번 되겠지? 매매가 엄청 많아지죠. 근데 결론적으로 틀리게 돼 있어요. 이제 이해 되십니까? 아마존 보세요. 아마존 매출이요. 이게 밑에 얼마 뜬데, 이게 얼마 뜨고 아마존인데, 매출이 미친, 이건 제가 보기에 미국 기업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매출이 1년에 두 배씩 돼요. 매출이 1년에 두 배씩 됩니다. 이런 기업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하죠. 아, 다 좋은데, PR 너무 높아. 아,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우리는 PR 낮은 거 하면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은행주나 하고, 예? 은행주하고 저기 뭐죠? 그, 통신주 있죠? 그런 거나 해야 돼요, 그런 거나. 배당 많이 주는 거, 성장하지 않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죠. 아마존 미래 모습이에요. 아마존 미래 모습이 이렇게 나오죠. 가잖아요, 이렇게. 제가 S&P500 다 이렇다니까, 거의 다 이렇다니까요. 근데 비자 보여드릴까요? 비자 이래요, 비자. 비자 보세요, 비자.
비자 미래 모습 이래요. 미래의 모습 이렇게 실적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 자, 근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저는 근데 그 다 같은 그림이 나와요? 같은 그림이 나오죠? 같은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실적을 보셔야겠죠? 실적을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제가 이 자료에 안 넣어놓고 왜 현대차는 제가 그냥 인터넷상으로 보여드렸을까요? 그거를 이 내 내용을 다 보신 분들은 제가 어차피 저희가 이제 찍어서 뭔가 올리잖아요? 다 보신 분들은 이해해요. 아, 이래서 얘가 이런 얘기 하는구나. 근데 딱 올리잖아요. 그것만 보고 저 엄청 뭐라고 그래요. 저 새끼 저거 진짜 매국노 아니라서 매국노 아니네요. 저거. 대한민국에 현대차를 저렇게 쉽다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요.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뭡니까? 저기 우리 저희 운용력하고 MJ 다 왔지만 우리가 다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 자산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자산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애들은 해외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내보내고 좋은 나라로 내보내고 다 하죠. 우리는 정말 해외 직구가 정말 만연해 있고 해외차가 이제 더 이상 일본차라고 끼스 안 내죠? 일본차 예전에 쭉 구구 다녔죠? 재수 없어. 아, 이 새끼 무슨 쪽발이하고 무슨 관계 있나?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없죠? 이상, 우리 그 사람 이상하죠? 이제 딱 하나 남았죠, 하나. 우리 자산을 보내는 방법만 남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현재 오늘날의 주식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달러를 내 자산을 편입시켜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 그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시세가 너무 가까이 와 있죠. 실적은 멀어요. 근데 딱 심벌만 넣으면 딱 나오는 거거든요. 저런 사이트들은. 여러분들이 좀 아, 그런 좀 해안이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한 거니까 보시면 다 내용이 이해가 되는 거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 저는 지름대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주식 거래대금 230억 불. 하지만 해외 주식 자격증은 없다. 해외 주식도 이제 자격증 필수 시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초 해외 주식 전문 자격증 출시.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와 함께라면 슈퍼맨보다 빨리 해외 주식 전문가가 된다. 12월 1일 글로벌 주식투자 전문가에 도전하세요. 11월 16일까지 원서 접수. 글로벌 금융투자센터에서 해외 주식 전문가의 자격을 가지세요.